어? 이상하네. 정득.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무식하세요. 정득.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날 특별 이벤트로 제가 스승님께 커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리 재료를 사러 갑니다. 중득. 아니 근데 나 진짜 뭐 몸에 이상이 나고 자꾸 뭐 떨어뜨려. 어제도 밥 먹다가 씨 어제 밥 먹다가 계속 떨구고 씨 어제 똥 닦다가 휴지 그 변기통에 떨어뜨려 다 버리고 씨 미안이 많이 중득. 뭐가 좋을까? 닭다리살 짱게 있어. 원래 하나에 900원이야. 한 개. 중득. 중득. 스승님은 내가 만든 커리지고 나는 저 밥 먹어야 돼. 상이 생겼어요. 청자가 졌어요. 새우 초밥 맛있게 먹는 꿀팁. 한 번에 다 먹음. 중득. 자. 요리를 한번 시작해볼까? 중득! 닭고기랑 양파랑 마늘. 이 요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존나 쉽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많이 넣으러 양파를? 내가 먹을 거 아닌데 뭐. 오케이 채택. 됐고 양파는 고기를 썰어줘요. 안 썰리네? 어떡하죠? 오케이 완벽해. 어디 불편하니 말을 그렇게 하냐. 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불편하니 야 근데 솔직히 재료가 맛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중득. 자 여기 재료 이렇게 딱 준비해주고. 할로우. 바로 왔습니다. 야 씨 맛있겠죠. 어때요 좀 쉽죠? 어 양파 똥네. 어. 양파 똥네 오져버리고요 지금. 랄랄랄라. 아 오늘 너무 덥던데. 와 저 너무 덥.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여기 양피. 여기에 모든 걸 담아. 자 이제 우유를 물 뜯어냈어. 아 뜨거워. 아 씨발.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그래요. 대답다. 이 말이죠. 스승님 누구냐고요? 스피스에 노래 가르치시나? 맞죠? 카레로 변하죠? 중독. 이렇게 하면 카레 색깔이 되지, 그치? 삼다가 뜨거, 씨발! 뜨거! 됐다. 완벽해. 완벽하다. 이건 완벽한 카레야. 흥택됩니다. 아 뜨거워. 형은 밥 좋아하시니까 큰 거, 오뚜기 큰 밥. 완벽. 됐어. 중독. 지금 스승님께 이 카레 요리를 전달해드리러 홍대로 출발합니다. 단지 우리 스승님이 나를 좀 엄하게 가르치셨지. 왜 그 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노래 배울 때 플랭크 아시죠? 플랭크. 플랱크 한 자세로 1시간씩 30분씩 노래 부르겠어요. 플랭크 지키고 플랭크 자세에서 1시간씩 이제 노래 부르게 했답니다. 정말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에요. 중독.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그래? 계속 되시잖아요.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먹어요. 다 먹긴 하는데 그 이게 뚱뚱한 애들 좀 까탈스러워요 이게. 입맛 전에 입맛이 까다롭다. 배고프다 그래갖고 만두를 한 심지어. 왜 이렇게 달지 이거? 카레가 왜 이렇게 달지? 원래 단맛은 뭔 거예요? 어우 카레가 왜 이렇게 달아? 네? 부모님한테 들을 수 있겠어? 부모님은 안 쫓죠. 야 여자친구 왜 여자친구한테 먹일 수 있겠냐? 안 쫓죠. 야 이 새끼야. 무슨 당연한 말씀 하세요. 그걸 나보고 먹으라고? 스승은 다르다 그거죠. 야 진우 불러. 진우도 먹여. 뭐야 달라졌다. 이거 먹어봐라. 씨. 어? 이상하네. 맛있네. 카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맛있는 거야. 어 맛있네. 맛있으셨나요? 아니 손 볼 게 많다 이거. 네, 형 다시 할게요. 컷 엔지. 맛있죠? 어 유튜브 써야 되거든요. 맛있었나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아 컷 다시. 다시 중독. 그래서 맛있었나요? 먹을만했어. 아 그쵸? 아 여러분들 오늘 스승이랑 컨텐츠 대성공. 다음에 봐요. 안녕. 니 싸줄게. 니 먹어. 아니요 저 배불러가지고. 아 저 집에 내가 여기서 그 다른 거 고기 넣어가지고 뭐 잔뜩 해줄테니까 너 먹어. 튀김.
준이야 이 새끼야. 안녕히 계세요.